미치도 정신 차리고 봉투를 뜯어봤자. 아니 어떻게 감히 자네가. 어떤 이상한 힘이 느껴졌거든. 느껴본 적 없는 그런 호기심이 저를 완전히 압도시켜버렸다니까요. 알 수 없다. 귀에서는 뜨거만 봐라 당모가지 밑을 든 너도 당한다 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한쪽 귀에서는 뜨더라 뜨더 하고 자꾸 속삭이잖아요. 명을 띈 귀하신 분의 편지를 자네가 어떻게 바로 감히... 그거예요. 그 자는 특명을 띈 사람도 아니고 귀하신 인물도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나 자네를 체포할 거야. 자네를 시베리아로 추방해 버릴 거야. 시베리아 아주 여관 주인이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베제르부르그 티가 나는 나의 용모와 옷차림 때문에 도시 전체가 나를 검찰관으로 잘못한 걸세. 그래서 나는 지금 시장의 집에서 지내고 있고 빈둥거리면서 그저의 아내며 딸과 놀아나고 있어. 어느 쪽 결정 짓지 못했어. 아내 쪽부터 손대려 생각하래.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건 시중을 들어줄 것 같기 때문일세. 우리가 서로 돈이 떨어져 공짜로 식사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겠지. 언젠가 한 번은 영국 왕실의 비용으로 만두를 공짜로 얻어먹었다가 과자 가게 주인에게 내 멱살을 잡혔던 일도 기억하겠지. 이번엔 전혀 그 반대야. 모두들 원하는 만큼 돈을 내게 마구 꿔주지 않겠나? 정말로 이상야릇한 친구들일세. 자네 같으면 우스워 죽었을 걸세. 자네는 글을 쓰고 있지. 어디 한번 이 자들을 문학작품에 써보게. 첫째, 시장은 거세당한 말처럼 지독히 어리석고 바보고 똘추고 또라이고 병신조다.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거 거기 없어. 그런 거 거기 없어. 내가 쓴 거지. 아, 제가요? 계속 읽어보시오. 아, 시장은 거세당한 말. 예! 잠깐만, 반복하지 마! 시...
네 친구 역시 비열한 놈이고 좀생임에 틀림없다네. 이건 개 같은 새끼. 그런 녀석은 채찍으로 후려가 이겨줘야 돼. 자선병원장은? 그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아우, 그 시간 가져와. 이거 이거 아니거든. 되게 다. 이 저번에도. 안 돼. 여기 그냥 넘기면 돼. 아, 좀 멈추라. 아, 조여. 번거지를 쓴 꼴이지. 이런 미친 새끼. 돼지가 번거지가 어떻게 거유깡은 썩은 양파 냄새를 풍기고 있지 뭔가. 난 양파를 먹지 않아. 다행히도 내 얘기는 없구만. 환사 라프키 역전. 이 편지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어서 읽어. 어서 읽어. 환사 라프킨 차프키는 최고의 모베톤이라네. 그러나 모두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안녕 경애하는 듀라피 치킨. 나도 자네를 본받아 문학에 종사하고 싶네. 여보게, 이렇게 사는 것도 실증이 났어. 결국은 마음의 양식을 원하게 되는데. 정말로 무언가 고상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사라토프로 밥담을 주게. 포드카 칠로프카 마을로 말일세. 상트페테르부르크 포치탐트스카야 거리 97번지 뜰 안쪽 3층 오른쪽 이반 파실리에 비치 트랴피 치킨 귀하. 붙잡아와! 그놈을 당장 붙잡아와! 역장에게 가장 좋고 빠른 마찰을 내주라고 미리 명령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 무슨 난리야? 이런! 제기를 그 망할 놈들이 나한테서 300만 원을 구워갔어요. 나한테서도 300만 원 구워갔는데? 아, 나도 300만 원 구워줬습니다. 저도 민병들의 2만 원 빚이 한 1500만 원 구워줬습니다. 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어쩌다 내가? 아니, 어떻게 내가? 내가 정신이 나갔어. 30년이나 근무해왔지만 장사꾼이건 청부업자건 단 한 놈도 나를 속이지 못했는데
난다 하는 사기꾼도 나를 속이지 못했는데 세상을 온통 훔치려는 그런 사기꾼들을 모두 내가 낚시로 낚았는데 도지사도 세 사람이나 속여먹었는데 도지사가 다 뭐야? 그럴 리가 없어 여보! 그분께서 우리 딸하고 약혼까지 했어! 약혼을 했다고! 일원 엿먹어라! 사람들아, 모든 기독교인들아, 모두들 이 시장이 어떻게 바보가 됐는지를 똑똑히 봐라. 늙어 빠진 비열한이다. 요 맹추야, 요 주먹코야. 아니 그래, 그 말라 비뚤어진 걸레 같은 녀석을 귀하신 문으로 잘못 알아! 그놈은 지금쯤 말방울을 울리며 딸랑딸랑 신나게 달려가겠지.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얘기를 퍼뜨리겠지.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뿐이라면 또 몰라도 문학가니 엉터리 글쟁이니 하는 걸로 보아 나를 주인공으로, 바보 주인공으로 이 극을 꾸밀 게 아니야! 바로 그게 화가 난단 말이야! 모두들 이빨을 드러내고 손뼉을 치면서 웃겠지? 우와! 뭐가 우스워?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보고 웃는 거야. 엉터리 글쟁이 녀석들, 문학가 녀석들, 저주받을 자유주의 사상가 녀석들, 내 놈들을 모조리 꾹꾹 묶어서 개박살을 내고 말겠다!
장아찌 같은 놈의 어디가 검찰관을 닮았단 말이야? 모두가 갑자기 검찰관이다! 검찰관이다! 하면서 난리를 친 거잖아.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놈이 검찰관이라고 맨 처음에 나팔을 불어든 자가 누가 먼저 나팔을 불어냈어? 정말로 아무것도 네 놈들이잖아! 그래!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돈 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래 네 놈들이야. 요 수다쟁이 놈들 온 동네를 쏘다니면서 소란이나 피우고 말썽이나 피우는 거짓말쟁이들! 이 빌어먹을 놈들아! 멍청이들아! 이런 천한 놈들! 야 이런 여러분을 당장 무서워라.